국민의힘 정미경 의원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정미경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말이 기억납니다라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가장 마음을 졸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고 2022년 3월 8일 결과는 국민의힘 승리였습니다. 만약 선거 결과가 현재와 달라졌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묻히는 대장동 사건, 조폭이 주인인 나라, 간첩, 갈길 잃은 보수 정당 등등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라며 우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정권 교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총선 승리를 향한 포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정경미 후보는 정권 교체는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당 세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각인시켜준 사건입니다. 법과 예산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손안에 있는 한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개혁도 그 어떤 정책도 성공시킬 수 없으며 책임도 질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밝히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방송 미디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훈련된 사람, 그 다음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과 맞대응해서 토론할 때 가장 창과 방패를 가지고 가장 도구를 자유자재로 쓰면서 국민들께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밝혀줄 사람,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다며 그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지도부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노련함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적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